반갑습니다. 네. 오늘 벌써 2월이 가고 3월이 다가왔습니다. 3월이 되면 생각나는 게 이제 서서히 꽃이 피기 시작하는 계절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지장제일입니다. 지장제일을 할 때 첫 자가 땅 지자입니다. 땅에서 모든 것을 저장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 땅이라는 것은 모든 만물을 갖다는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딛고 서 있고 또 우리가 땅에다가 건물을 짓기도 하고 여러 가지 행동을 해도 땅에서는 모든 것을 불평, 불만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땅은 어떻게 보면 모든 생명을 살려주는 곳이 됩니다. 우리 몸도 끝내는 땅으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나, 땅과 나는 그러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하나가 되는 것이죠. 함께 우리가 땅에서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이냐? 지장제일을 맞이해서 배워야 될 것은 내가 땅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물이 되는 것이죠. 땅은 봄을 맞이해서 새로운 생명을 피워냅니다. 그러면은 나는 살아오면서 살아가면서 앞으로 미래에 나와 나 자신도 성장해야 되지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키워낼 수 있는 잘할 수 있고 그들의 희망을 꿈꿀 수 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꿈과 꿈을 피울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땅이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해 나가야 됩니다. 꼭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내가 땅이 된다는 것은 모든 생명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주는 것이죠. 멀리 살려줄 게 아니고 안으로 들어와서 내 자신 속에 있는 나의 맑은 성품, 깨끗한 성품 살려야 되고 또 맑고 깨끗한 그 성품으로 보는 내 가족들, 내가 사랑하고 아껴야 되고 내가 보살펴줘야 되는 그 가족들에게들이 나로 인해 가지고 새로운 희망, 새로운 꿈, 새로운 세계를 열어보고 발견하고 그래서 그 세계를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밑바탕이 되어주고 토대가 되어주고 기본이 되어주는 그러한 인물이 되도록 우리는 서로서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지장보살님의 어떤 그런 뜻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지장보살이 지장제일이라는 어떤 작은 의미에 갇혀버리게 되죠.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는 내가 하루에 밥 세 끼 먹고 그냥 이렇게 살기 위해서 온 게 아니죠. 의미가 있는 사람이 돼서 이 세상에 왔습니다. 무언가를 의미 있는 행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고 자녀를 가진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내가 땅이 되어서 부모가 된다는 건 땅이 된다는 거예요. 땅이 되어서 새로운 생명을 키워준다는 이야기예요. 새로운 생명을 이 세상에 낳아준다는 이야기죠. 또 그들로 인해서 이 세상이 더욱더 발전하고 사람이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가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새로운 생명을 창조해 주는 바로 지장보살님과 같은 역할을 한 번쯤은 다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어떤 세계로 행복의 세계로 기쁨의 세계로 즐거움의 세계로 인도해 줄 때 나는 땅의 역할을 모든 사람들의 의지처가 되어서 그들의 꿈과 희망과 재능과 소망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그것이 우리의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아니고 출현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태어나는 것은 어디 보니까 자발적이지 못한 것이 되죠. 그러나 출현이라는 것은 자발적인 것이 됩니다. 나는 부모님께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발적인 게 아니다. 이러한 어리석은 생각은 버리시고 나는 이 세상에 무엇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행복의 세계로 기쁨의 세계로 즐거움의 세계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자질을 또 그들이 나로 인해서 진정으로 이 세상은 행복한 세계다 살만한 세계다 느끼도록 나는 이 세상에 출연했다는 자발적인 긍정적인 그러한 마인드로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간들이 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될 책임과 업무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면서 오늘 한번 여러분들에게 제가 나누어드린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신명 이야기를 먼저 읽는 게 아니고요. 앞에 있는 우주에부터 이걸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법정 스님의 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에 살아있는 모든 것은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움직이고 흐르면서 변화합니다. 한 곳에 정진된 것은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해와 달이 그렇고 별자리도 늘 변화합니다. 우리가 기대고 있는 이 지구도 우주 공간에서 늘 살아 움직이고 변화합니다. 무상하다는 말은 허망하다는 말이 아니라 항상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고정되어 있지 않고 변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우주의 실상입니다. 변화의 과정 속에 생명이 깃들고 변화의 과정을 통해 우주와 신비와 삶의 묘미가 전개됩니다. 만일 변함이 없이 한자리에 고정되어 있다면 그것은 곧 숨이 멎은 죽음입니다. 살아있는 것은 끊없이 변화하면서 거듭거듭 형성되어 갑니다. 봄이 가고 여름과 가을과 겨울이 그와 같이 순환합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우주의 호흡이며 율동입니다. 그러므로 지나가는 세월을 아쉽게 합니다. 오랜 세월을 잘 변하는 삶의 지혜를 터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줄을 갖다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나간 세월을 아쉬워할 게 아니라 남아있는 세월을 잘 쓸 줄 아는 삶의 지혜를 우리는 체득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삶의 지혜란 게 뭘까요? 나로 인해 가지고 내 주위의 사람들이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게 하루하루를 맞이해 나갈 때 얼마나 내가 의미 있는 훌륭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나로 인해서 내 주위의 사람들이 불행하다, 아프다, 괴롭다가 아니고 당신이 있음으로써 나는 이 세상을 참 즐겁게,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다, 용기를 얻는다. 내가 살아있는 의미를 느낀다. 이렇게 될 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아낄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스스로를 존경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는 사람들은 내 주위에, 내 옆에 있는 가족의 소중함을, 가족이 왜 있는지를, 의미를 철저히 자각하게 되겠죠. 그러므로써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은 가족과 함께 즐겁고 행복하게 화목 속에서
행복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뒤로 넘기면은 나에게 참된 마음이 있음을 믿으라는 말씀이에요. 참된 마음에 놓고 진심, 불성, 양심에 있습니다. 진심이라는 건 진실된 진짜잖아요. 나에게 참된 마음, 그러니까 진실한 마음. 불성이라는 게 뭡니까? 부처님의 성품. 그리고 양심, 진실로 양자거든요. 진실된 마음. 나에게 이렇게 세 가지 마음, 뭐,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세 가지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심과 불성과 양심이 있다는 것은 한 마음입니다. 하나의 마음을 갖다 이렇게 명칭으로 붙여가지고 세 가지로 나눠놨을 뿐이죠. 그러니까 나에게 부처님과 같은 위대한 성품이 있다는 것을 철저히 자각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각을 하게 되면은 언제나 진실된 말을 하죠. 거짓이 없는 말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상시 이야기할 때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상대방이 의문이 들 때, 의아심이 들 때, 당신 거짓말하지 않아? 하면 우리가 그러잖아. 나는 양심을 속이지 않아. 할 때 진실로 양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성인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철저히 자각을 할 때 어떻게 됩니까? 거짓말을 하지 않게 되고 언제나 진실된 말만을 할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나는 성인이다. 나는 어른이다. 나는 부모님이다. 나는 우리 자녀들한테 결코 내 친구들에게 나의 부모님께 결코 못난 사람이 되지 않고 우리 자녀들에게 훌륭한 부모님으로 존재하겠다는 생각이 들면은 해답은 나온 겁니다. 그 마음은 바로 부처님과 같은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철저히 믿어야 되는 이야기예요. 아, 나에게는 부처님과 같은 성품이 있고 참된 성품이 있고 언제나 거짓을 이야기하지 않냐고 진실만을 이야기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이 있다. 이건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나가 성인과 같은 부처님과 같은 사람은 사람과 같은 성품이 있다는 걸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늘 거짓말을 하게 되고 변명을 하게 되고 모든 것에 대해서 회피를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에 보면은 부처님이 되는 길은 힘들거나 어렵지 않으니 오로지 옳다 그러다는 분별과 차별을 끌 뿐이니 미워하고 사랑하는 분별심을 버리면 환하고 분명하게 부처님의 길이 드러난다 했습니다. 우리가 부처님이 되는 길이다 하면 힘든 길인 줄 알고 있는데 여기서 이 말씀하고 있잖아. 힘들거나 어렵지가 않다. 그러니까 내가 자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부처님이다 생각을 하게 되면은 내가 나쁜 행동을 하다가도 아, 내가 나쁜 행동하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내가 부모이다. 우리 자녀들의 부모다. 그리고 우리 아버님 어머님의 자녀다 할 때 부모님 은혜와를 갖기 위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 해답이 나오잖아요. 좋은 사람이 되어야 돼. 아름다운 사람이 돼.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 것, 좋은 사람이다,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부처님이잖아요. 그게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뭘 갖다 내야 된다? 오로지 옳다, 그러다 분별과 차별을 꺼린다 했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제나 참 좋은 사람인 모습을만 가질 수 있으면 좋은데 상황에 따라서 나쁜 사람도 되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나쁜 행동을 할 때, 고함을 쳐야 될 때는 어떻게 된 거야? 나쁜 사람 되어야 되는 거야. 잠시, 왜? 모든 것이 다 좋다 해버리면은, 아니 되는 거거든요. 분수를 모르게 되거든요. 또 철이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끔은 고함을 쳐야 될 때도 있고 매를 들여야 될 때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밑바탕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진정한 상대를 사랑하고 아끼는 사랑의 마음이
숨어 있어야 되고 남겨져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들이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이 나쁜 일하고 친구들이 나쁜 행동하고 잘못된 행동을 할 때 신경이 나고 짜증나고 그러면서 고함을 칠 때 자기 감정을 제어하지 못해서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그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참된 사랑의 마음이 아니죠. 참된 자비심의 발로가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 감정에 휩쓸려 버려가지고 해놓고 나서 나는 사랑의 마음으로 자비심의 발로에서 이런 행동을 했다 하니까 상대가 믿지를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긍정할 수 있는, 상대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대가 수긍할 수밖에 없는 진정으로 사랑의 마음을, 자비심의 마음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니까 분별과 차별심을 떠난 마음이 되죠. 우리는 늘 어떤 것을 만들어 놓고 규칙을 만들어 놓고 규율을 만들어 놓고 법칙을 만들어 놓고 이러면 옳다, 이러면 그러다 이러한 기준을 딱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이라는 게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변해가고 있잖아요. 옛적에는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나 지금 시대가 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변했습니다. 옛적에는 남자는 바깥에 돈을 보고 여성분은 집안에서 살림을 사는 시대였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두 분이서 같이 벌어야 자녀를 키울 수 있고 생활을 해나갈 수 있을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옛날과 같지가 않아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 남성들 대부분은 남자는 하늘이 여자는 땅이다 해가지고 남자는 부엌에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고정관념이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고정관념 속에서 살면서 큰 소리를 빵빵 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옳다, 이것은 그 시대에 따라서 변해가는 것은 변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지혜로운 생활인데 우리는 가끔 자기의 고정관념이 진리인 것처럼 그걸 갖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니까 차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은 철저하게 상황에 맞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부모 밑에 다 태어납니다. 인간이 부모 없는 사람 없습니다. 부모 앞에 남자라고 사랑받고 여자라고 사랑받지 않고 이것은 잘못된 부모입니다. 부모님의 진정한 부모님이라면 참된 부모님이라면은 진짜로 훌륭한 부모님이라면은 남자 아이든지 여자 아이든지 인간과 인간입니다. 그렇게 평등해야 됩니다. 차별이 없어야 됩니다. 똑같은 자녀입니다. 내 몸에서 난 자식입니다.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평등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러니까 출가하셔가지고 그러셨어요.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난이라는 것도 부처님을 25년 동안 시봉한 아난이 자기 왕족입니다. 자기 조카니까. 그렇지만은 우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발사입니다. 그런데 이발사라는 게 애적에는 아주 천민입니다. 그러니까 왕족의 왕자들의 또 왕족들의 머리를 깎아주는 이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천민입니다. 그러는데 절에 들어와서는 아난보다 더 그런 왕족들이 뒤에 출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는데 부처님께서 그렇잖아요. 우발이가 절에 와서는 부처님 제자로 되어서는 상석에 왔습니다.
속가, 저건게 바깥에 있으면, 속가 있으면은 왕족을 먼저 앞자리 앉고 그 우발이라는 사람은 꼭 뒤에 앉아야 되는데 우발이가 먼저 출가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왕자들, 왕족들 앞에 앉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처님께서는 철저하게 평등을 갖다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다. 그리고 차별을 한다면 어떤 차별을 해야 되느냐? 그 사람이 좋은 행동을 할 때, 와, 나쁜 행동을 할 때, 그럴 때는 차별을 해야 되네.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을 좋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행동한 사람은 좋게 봐주고, 나쁜 행동은 나쁘게 해. 나쁜 한 사람은 나쁘게 대해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럴 때 차별을 해야지, 인간 자체를 차별하면 되지 않는다. 그 사람이 나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악인이라고 이름 붙이고 당신은 못난 사람이라 부르치고 이렇게 붙일 수 있지. 그 사람이 좋은 행동하는데 직책을 따져서 직업을 따져가지고 그렇게 차별을 하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직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책으로 남에게 나는 나 당신보다 직책이 높고 지위가 높고 또 나이를 많이 먹었고 어떻고 여러 가지 이유를 위해서 타인보다 내가 더 위에 있다는 어떤 과시욕 그걸 갖다 세우려고 그러는데 그런 마음을 없애야 됩니다. 그것이 어디서부터 혁명이 일어나냐면 가정에서부터 일어나야 됩니다. 가정을 꾸려나가는데 너와 내가 있어서는 되질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있어서는 되질 않습니다. 가정을 꾸리는데 혼자가 꾸려가는 게 아닙니다. 합세해야 됩니다. 서로서로를 도와줘야 됩니다. 내와 내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한 것은 서로서로를 보호하고 서로서로의 못난 점을 메꾸어주고 나아가자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갖다 키우는 것은 그대들을 나의 품에서 총명한 인간, 훌륭한 인간, 이 세상에 의미가 있는, 도움이 되는 그런 인간으로 만들어주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어떠한 나의 관점으로, 관념으로 그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고 시키고 이런 모습보다 무엇이 필요할 때, 뭘 해줄 수 있겠니? 질문하는, 물어보는 습관을 우리가 들이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자녀들에게 자기보다 사랑하는 부인에게 물 가져와라, 커피 타와라, 사과 깎아라, 뭐 하라, 이렇게 명령하잖아요. 우리는 늘 명령을 받은 그러한 세대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변해가야 됩니다. 바꾸어 나가야 됩니다. 부처님의 평등사상, 동등사상으로 바꾸어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의미 있는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또 훌륭한 일을 하기 위해서 출연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타인에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기보다 부탁하고 또 해주겠습니까? 질문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될 때만이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 세상에서 존중받는 부처님의 다른 명호는요, 세존입니다. 세상에서 존중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존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출현한 사람이지 세상에서 당신 같은 사람은 필요 없어 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타인에게 차별하지 마십시오. 가족도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인격체입니다. 내가 인격체인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한 사람의 인격체입니다. 내가 우리 자녀를 이 세상에서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주는 것은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지. 가정에서부터 너는 못난 했는데 바깥에 나가서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서로가 존중해주고 서로서로가 찬탄해주고 서로서로가 격려해줄 때 아, 나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 나는 훌륭한 사람이. 자긍심을 갖게 됩니다. 자긍심 속에 세상을 바라볼 때 용기가 생기고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집안에서 너는 못난이고 너는 바보 같고 너는 아는 게 없어 이렇게 무시당하는데 바깥에 나가서 어떠한 세상을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갈 용기와 힘과 생기겠습니까? 혹시 이 자리에도 그런 우리 가족들에게 명령하고 이래라 저래라 가져와 치워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분이 계신다면은 앞으로는 부탁을 하십시오. 내가 이런 이런 지금 힘이 좀 너무 피곤해서 이것을 가져갈 수가 없는데 좀 치워주면 어떻겠어요? 부탁을 자녀들한테도 인격적으로 누구 누구야 이것 좀 가져가 주겠니? 또 뭘 갖다 시킬 일 있으면 야 우리 누구 누구야 내가 피곤한데 내가 너무 힘든데 이런 걸 좀 해주면 어떻겠니? 질문하는. 그래서 너는 당신은 나에게 어떤 사람이다? 소중한 사람이는 사람. 아, 나는 이 가정에서, 이 부모님에게서 사랑을 받고 있구나. 나는 이 가정에서 참으로 소중한 사람이구나. 이런 것을 느끼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럴 때, 아,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다. 꿈과 희망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것이 분별과 차별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자신이 뭐가 된다? 열애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존이 되는 것, 부처님이 되는 열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미워하고 사랑하는 분별심을 버리면 환하고 분명히 부처님의 길이 드러난다. 이게 분별하고 차별하는 마음을 떠나면 나한테 남는 것은 뭐냐? 사랑의 마음이 남습니다. 그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차별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워할 일이 없죠. 모든 것들이 다 사랑스럽습니다.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세상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느냐 생각해 보면 나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연히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와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하는 것이 나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자연이 있으니까 내가 본다 하는 생각. 이 세상의 주인공은 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짊어지고 이 우주를 끌고 가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책임감이 커져요. 그런데 나는 이 세상에 기대는 사람이다. 의지하는 사람이다 하면은 종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당신인 이 세상을 종이 되십시오. 권한 사람 없습니다. 내 스스로가 내 자신을 종으로 만드느냐, 주인으로 만드느냐, 그것은 나의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할 때 내가 주체적으로 하느냐, 주체적이지 못하고 시기니까 해야 되니까 이렇게 손님이 되어서 하느냐 이 차이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세상은 어느 누구도 너는 늘 주인이 되지 못하고 손님으로 살고 객으로 살고 종업원으로 살아라 이런 임무를 명령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누구 밑에 가서 일을 할 때도 내가 이 집에 이 일의 주인이다. 이 사찰의 주심이다. 또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 직장에 근무하기 때문에 이 직장의 사장님이다. 꼭 이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나라를 이끌고 가는 대통령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한번 이 대한민국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렇게 늘 주체적으로 주인공이 돼서 이 세상을 살아보려고 할 때 어떻게 됩니까? 나이가
아,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구나. 이 세상은 나로 인해서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세상을 갖고 해나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뭐냐, 이야기하자는 부처님의 길. 밑에 보면은 중도라 해놨습니다. 중도. 중도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했는데 평등심입니다. 치우침이 없는 것입니다. 이래야 된다는 어떤 고정관념, 이런 선입견, 이러한 게 없는 것입니다. 그게 철저하게 평등사상입니다. 이 평등사상을 마음속에 깊이 새길 때 우리는 타인을 배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타인을 이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이 뭐 하라, 뭐라고 했는, 뭘 갖다 가지고 와라, 가져달라, 뭘 했는데도 하지 않을 때 내 마음속에서 신경질이 납니다. 짜증이 납니다. 고함 소리가, 고함을 치고 싶으면 욕망이, 욕구가 일어납니다. 타인을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욕심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내 자녀들도 한 사람 인격체고, 우리 직장에 가면 나는 상사고 밑에 있는 직원이 있을 때, 사원이 있을 때 그들에게 명령하고 싶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뭡니까? 나의 욕구,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중도의 길을 걷는 사람, 부처님의 길을 걷는 사람은 아, 그런 생각이 일어날 때 아, 나는 지금 어떤 욕심이 일어나고 있다? 나라는 존재를 상대에게 인식시키고자 하는,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당신은 이런 걸 해야 돼. 자녀들은 너는 이런 일을, 나의 명령을 들어야 돼. 이렇게 보고 있구나를 느껴야 됩니다. 그들도 한 사람이 인격체고 나도 인격체인데 내가 저들을 어떻게 명령할 수가 있나. 그들도 일이 있고 나도 일이 있고, 그러면 상대가 하는 일이 무언가, 놀고 있을 때 내가 이런 부탁을 해도 될 때 부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들이 한참 바쁘고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이걸 부탁하고 저걸 부탁하고 있는지 하지 않은지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중도의 길을 걷는다는, 철저하게 상대의 상황을 살피고 상대의 입장을 배려해서 어떤 일을 시키고 명령하고 가르치겠다는 이야기. 그럴 때 내가 뭐가 된다? 열애가 되는 거고 부처님이 되는 거고 세상에서 존중받는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랬잖아요. 부처님의 길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가 나는 부처님과 같이 돼야 되고 세상에서 존중받는 사람이 되는 길이라는 것은 상대를 포용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어려운 일이, 힘든 일, 또 잘못된 일이 있으면은 내 마음속에서 그 사람이 그런 잘못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그런 상황을 잘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면 됩니다. 우리 사람들, 우리 옛적에 사는 사람들 보통 보면은 가정 환경에 의해서 여러 가지 고난을 많이 겪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린 때에 받았던 어떤 충격, 어떤 그런 무서움, 이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갖다가는 어른이 되어도 계속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신감을 못 가지게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를 이해하고 바라보면은 상대가 잘못하는 실수를 갖다가는 아, 당신은 그런 애적에 받았던 상처에 의해서, 그걸 갖다가 의사의 말로 트라우마, 정신세계는 트라우마라고 하죠.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실수를 할 수밖에 없구나. 또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또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당신이 그런 실수를 하는 거구나, 잘못을 하는 거구나 이해하고 바라보는 그런 안목이 가질 때 우리는 부처님의 길을 걷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털끝 많지라도 나의 내면에 분별과 차별의 마음이 있으면은 하늘과 땅 사이만큼이나 부처님이 되는 길과 멀어지나니, 부처님이 되는 길이 나의 앞에 드러나길 바란다면 마음에 드는 것은 좋아하고 거슬리는 것은 멀리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늘 나는 부처님이다 하는 생각, 나는 세상에서 존중받는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다, 이 생각이 철저하게
가지고 있으면은 어딥니까? 당신은 못났다, 당신은 잘났다 이런 차별이 없어요. 잘한다, 못한다. 잘하는 사람은 알기 때문에 잘할 수 있습니다. 못하는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못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 정신집중을 하게 되면 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정신집중이 안 될 때 못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실수를 해가지고 접시를 깨트린다? 접시 깨트린 이유, 집중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트릴 수 있는 거, 집중이 안 될 때도 깨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접시 그 비싼 기술을 깨트리냐 이러잖아요. 그렇게 정신 집중이 되도록 해주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상대가 그 접시를 깨트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내가 미안해하고 아유 내가 그런 환경을 정상 못한 게 돼 죄송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비싼 접시를 왜 깨트려 이렇게 되잖아요. 어떤 과일을 깎을 때 껍질을 크게 많이 그 살까지 파가지고 많이 깎는다 할 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과 깎는 거 과일 깎는 거 배우지 않았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나 그 부모님의 그분께서는 자기 부모님들한테 아니면 가족들한테 배울 때 요사이 농약을 많이 쳤기 때문에 과일은 어떻게 좀 깊게 깎아야 된다 이런 가르침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과일은 뭐 깊게 깎아보면 먹는 게 적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얇게 깎아야 되는데 왜 과일 깎기 그렇게 깊게 깎아? 하면 우리는 고함치는 분들을 주위에서 한 번쯤 봤을 것입니다. 그래도 과일도 깎지 몰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저도 그런 걸 경험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상대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행동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보면은 뭔가 분별하고 차별하는 마음이 없어지죠. 그런데 그렇게 차별하기 때문에 분별하기 때문에 뭐냐? 우리는 상대방의 마음에 뭘 준다? 상처를 준다 이거죠. 아픔을 주는 것이죠. 내가 누구 집에 갔는데 말이야 나는 보고 과일 깎지 못한다 이야기하다. 그리고 어쩌다 실수해가지고 말이야 뭐 그 접시 하나 깨트렸더만은 아이고 그 집에서 말이야 뭐라 해가지고 말이야 그 집 다시 가고 싶지 않아 이렇게 됩니다. 우리 부처님, 우리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잘 아시고 있는 5개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살생입니다.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사업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술 적당히 잡사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중에 살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왜 살생을 뒀느냐? 살아있는 생명을 주는 것도 살생이지만은 타인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이 크나큰 살생입니다. 원망이 왜 생깁니까? 타인의 가슴에 상처를 줬기 때문에 원망이 생깁니다. 나는 당신 때문에 나오는 게 왜 생깁니까? 그게 바로 타인의 가슴, 마음에 나에 대한 좋지 않은 인상을 심었기 때문에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나는 언제나 행복해, 즐거워, 기뻐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는 당신 때문에 내가 이런 모양, 이 꼴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됩니까? 당신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입니다. 늘 내 입에 달고 살려고 노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나기로 했지만 사랑을 주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 세상의 어떤 사람이다. 사랑을 주기 위해서 출연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십시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옆에 있는 분에게 오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또 앞에 문 앞에 아침 밝아져 해가 뜨고 문 앞에 나오면은 보이는 가족마다 사랑해요. 한 번쯤만 오늘도 우리 서로 행복한 하루가 되도록 노력해요. 해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미안하고 뭔가 조금 못나 보이는 것 같지만
나의 사랑해요. 오늘 아침도 오늘 하루도 좋은 날 되도록 노력해요. 이 한마디에 말 한마디 한마디가 쌓이고 쌓이면은 어떻게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아무리 어떻습니다 어떻습니다 이야기해봤자 영험이 없고 필요가 없고 효과가 없어요. 부처님께 아무리 부처님께 기도하면 부처님께서 여러분들의 소원을 들어줍니다 들어줍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영험이 없고 의미가 없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직접 부처님께 기도를 해봐야 됩니다. 기도를 해보면은 아 왜 기도하면은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지를 내 스스로가 자각하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알지 못하면은 다 헛된 이야기입니다. 거짓말과 같은 거예요. 쓸모없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 세상에서 존중받는 사람이 되어서 출연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오늘 저녁부터라도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가족들에게 오늘 하루도 잘 지내셨었고 고생하셨어요. 자녀들한테는 잘 자거라도 하시고 우리 옆에 분에게는 잘 주무세요 해보십시오. 쌓이고 쌓이면은 여러분들이 아 이것이 행복이구나. 이것이 진정으로 나 자신을 행복하게 가족을 행복하게 이 우주를 행복하게 하는 거구나 알게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 되는 길이 나의 앞에 드러나길 바란다면 마음에 드는 것은 좋아하고 거슬리는 것은 멀리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늘 불평 불만이 많습니다.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마음대로 되면은 되겠습니까? 한정이 없고 되지가 않아요.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내 욕심이 한정이 있느냐? 욕심이 한정이 없잖아요. 그 욕심대로 돼 보십시오.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될 건가 생각해 보면은 분수 없고 남을 무시하고 남을 깔보고 그러면서 아나 무인이라 하잖아요.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될 것이 틀림없어요. 그렇게 남을 배려하고 나를 존중해주고 남을 어떤가 공경해주는 그런 인간이 아니고 이 세상을 갖다는 마음대로 해버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욕망, 욕구를 갖다가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화려한 것, 아름다운 것. 이 세상에 완전히 혼란의 도가니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우주의 질서라는 조물주라는께서는 인간에게 적당히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평,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족한 게 보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부족함 속에 만족함을 알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공자님도 예수님도 부처님께서도 늘 고난 속에 살았지 자기 욕구대로 욕망대로 살지를 못하셨어요. 부처님이 할 일 없어서 아침마다 밥을 빌러 갔느냐 절대 아니에요. 금강경에 보면 1250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한테 야 너희들 나 가서 밥 빌어가지고 나한테 꼭 남는 거 달라 했어도 됐습니다. 그러니 그렇지 않았어요. 내가 해야 할 일은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명을 내가 살려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직접 비로피크 아침이면은 바로를 들고 공양을 하셨던 빌로 가셨던 것이 그러한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밥을 빌어오는 것은 뭐냐? 상대에게 밥을 빌무로 해가지고 그 상대에게 뭡니까? 복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르침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신과 나는, 당신은 나에게 뭡니까? 생명을 주시고 나는 뭡니까? 당신에게 이 세상을 아름답게 훌륭하게 행복에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진리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께서는 그냥 밥을 빌어잡은 게 아니에요. 그냥 얻어먹은 게 아니에요. 공짜로 얻어먹은 게 아닙니다. 꼭 보답으로 당신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진리, 가르침을 펴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오늘 이렇게 앉아 계시는 것도 그러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부처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행복의 길을 나름대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 되는 길이 내 앞에 드러나게 된다면 좋다, 나쁘다, 잘한다, 못한다, 분별심을 버리게 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나에게 어떤 것을 주고 있냐,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라고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꽃을 보고 나무를 보고 풀을 보십시오.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불평불만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침이면 저기 산신각에 올라가가지고 내려오면서 그 앞에 보면 바위 큰 게 있습니다. 그 바위에 있는 소나무를 봅니다. 그 바위 틈에서 저 좋은 데에 났으면 그 바위 틈에서 큰 나무가 됐었는데 아직도 오래전부터 보는데도 늘 키가 크지를 못하고 있는 거 보면서 저 나무는 그 바위 틈에서 뿌리를 내려가지고 저렇게 꿋꿋이 살아가면서도 한마디 불평불만 하는데 나 자신은 과연 이 생활 속에서 불평불만이 하고 있지 않는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는 내 생활이 불편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고 행복할 수도 있고 궁핍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상황이든지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을 찾겠다? 진정으로 나를 아름답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를 찾아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나에게 주어진 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로 어떤 사람으로 되기를 바라는 우리 조물주의 뜻이냐 아니면 부모님의 뜻일 수도 있습니다. 너가 어떠한 역경 속에 있고 힘든 가정 속에서도 진정으로 그대가 해야 될 일은 어떤 것이다 가르쳐주기 위해서 깨우쳐주기 위해서 어떤 상황에 처해질 수 있고 궁핍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각하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깨달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불교의 상징은 연꽃입니다. 연꽃이란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더러움 속에서 최고로 더러운 곳에서 연꽃이 핍니다. 그걸 갖다 우리 진흙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온갖들이 담은 그 속에서 뭡니까? 아름다운 꽃을 피워냅니다. 역경 속에서 꽃을 피워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런 역경들이 연꽃에게는 뭐가 되느냐? 피와 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것들, 여러 가지 역경, 힘든 일, 이런 것들이 뭐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스승이 되라는 역할을 맡겨주는 것입니다. 그대가 연꽃같이 한 송아같이 우뚝하게 피어날 때 주위 사람들이 야 당신은 성공한 사람이다. 성공의 인생을 걷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역경이라는 것이 진흙탕이라는 것이 나쁜 것이냐 아니 된다는 이야기. 그것은 어떻게 보면 나에게 크나큰 자양분이 된다는 이야기. 땅은 뭡니까? 생명을 살리는 거잖아. 나는 그런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땅이 되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요. 이런 어떤 현상과 사물에 대해 마음에 거슬리고 좋아하는 것으로 분별하고 차별함이 병이 되는 것인데 부처님이 되는 것을 알지 못하기에 다만 생각을 안정시키려 쓸모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나눕니다. 이것은 좋은 것이고 나쁜 것이고. 그런데 이 세상에 나쁜 것과 좋은 것이 있느냐? 없어요. 돌도 필요, 우리가 어떤 집을 짓거나 뭘 할 때는 필요하지만은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 돌이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물건을 갖다가는 만들 때 어떤 것도 만들 때 다 필요합니다. 우리가 모래가 우리가 지금 우리 이 자리에서는 모래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건물을 지을 때 모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나 우리는 어떠든가 필요한 존재가 될 때도 있고 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필요하다, 필요 없다 이런 분별심을 가지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필요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산에 가다 꽃이 피어 있잖아요. 나에게 꽃이 의미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관심을 가진다면 그 꽃이 나에게 어떻게입니까?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주는 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나무가, 큰 나무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가 더위에 지쳤을 때 나무 밑에 가면 시원함을 선사합니다. 우리가 고속도로를 달리고 어디 달릴 때 다리가 있는 것이 길을 갔다가는 달리는 데는 좋지만은 시원함을 선사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여름이 되고 할 때는 다리 밑에 가면 시원함을 줍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지금 당장 필요 없다 해서 쓸모없는 것이냐?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늘 필요한 존재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타인을, 옆에 사람들을 지금 의미가 없다고, 쓸모가 없다고 무시하고 깔볼 게 아니고 언젠가는 다 당신도 나도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그러면은 분별하고 차별하면 차별하지 않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 되는 길을 알지 못하면 생각을 안정시키려 쓸모없이 노력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별하고 차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상대를 어떻게 소중히 여기고 아끼고 그들을 보호해주고 그들로 인해가지고 내가 사랑을 느끼고 자비심을 느낄 수 있는 것인데 우리는 내 자녀다, 내 밑에 사원이다, 직원이다, 내가 명령해도 되는 사원, 되는 입장이다, 내가 시켜도 되는 입장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 마음 속에서 살아있는, 생명이 있게 있는 사랑의 마음, 자비심을 자꾸 죽이고 있다는 사실, 없애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내가 사랑으로서 자비심으로 포용하고, 감싸낼 때 내 자신이 행복해지고 내 주위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나로 인해서 행복의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이 그러한 자질이 그러한 능력이 나에게 갖추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나는 못난 사람이고 나는 능력이 없고 실력이 없고 뭐가 없다 없다 없는 것을 발견하는 사람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늘 누가 나를 편안해지고 행복해주기 해주기를 갖다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게 충족되지 않으면 왜 당신은 나를 기쁘게 행복하게 즐겁게 해주지 못하냐고 타인을 갖다는 원망을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내가 어떤 관점으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한 세상이 될 수 있고 불행한 세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순간부터는 우리는 늘 행복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아름다운 선택을 해야 됩니다. 훌륭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주인공은 나이다. 내가 어떤 관점으로 어떤 선택으로 상대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 가족을 행복하게 하고 이 세상을
이 우주를 행복의 세계로 이끌어갈 수 있는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나 자신을 못난이고 나는 그런 능력이 없고 하찮은 미물로 볼 때 우리는 이 세상의 리더가 될 수 없고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당신은 못난 사람이고 당신은 실력이 없는 사람이고 당신은 할 줄 아는 게 없어 이렇게 한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인간으로 그런 사람으로 내 스스로를 만들어갈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신신명의 세 가지를 보면서 글귀를 보면서 우리는 느껴야 됩니다. 나는 이 세상의 주인공이고 주체를 가지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훌륭하게 행복하게 이루어주시는 그런 능력과 자질과 실력과 모든 지혜가 내 몸 안에 갖춰져 있다는 사람을 발견하고 또 그것을 찾아내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내 내면 속에 갖추어진 진정한 부처님의 성품을 발견할 때 내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고 뛰어난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해줄 수 있는 길이라면 내가 여러분들은 해줄 수 있겠죠. 그러나 해줄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내 스스로가 나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고 퇴보시킬 수 있고 그것은 나의 선택입니다. 발전의 길로 가느냐 퇴보의 길로 가느냐는 나의 선택이지 누가 당신 발전하세요 해서 발전되는 게 아니잖아요. 당신 퇴보하세요 퇴보하는 게 아니잖아요. 노력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출연할 때 노력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나왔지 출연했지 퇴보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 해야 될 일은 발전의 길을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주인으로서 이끌어 나가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한 가정의 가장들입니다. 꼭 남자만이 가장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 집의 가장이라면 가장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그러셨어요. 대장부로 살아가라 했습니다. 대장부라면 남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주인공으로 살다면 남성, 여성을 가르치지 않고 당신은 대장부입니다 했습니다. 오늘 이 순간을 맞이해가지고 나는 이 세상의 주인으로서 주제자로서 그리고 이 세상을 갖다가는 창조하는 창조주로서의 인생을 펼쳐나가기를 또 그런 것을 선택하도록 그래서 나는 이 세상의 새 존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는 인생을 여러분들 살아가고 저도 살아가는 그런 시간들로 이루어나가는 날들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